소주. 죄송합니다. 안녕. 여기는 소주 촬영장인데요. 광고 촬영장인데요. 제가 드디어 소주 모델이 되었습니다. 제가 매니저님한테 엄청 괴롭혔거든요. 오빠 저 소주 광고 찍고 싶어요. 제가 소주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거기 제가 술 먹었을 때 뭔가 그 술집이라던가 그런 데에 제 그런 화보지가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. 포스트 맞아 포스트. 포스터? 포스트 뭐라고 하지? 포스터. 포스터. 그래 그 술집에 가면 그 포스터 있잖아요. 거기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딱 있으면 저는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소주가 늘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잘 마실 때는 혼자서 3병 반 마시고요. 평소에 이제 제가 먹는 술이 있는데 그걸로만은 그냥 간단하게 입가심으로 한 2병 반 이렇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술을 마시면요 뱃살이 늘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지금 배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. 보이시나요? 와우. 아니 제가 최근에 또 기분도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명리사 갈비 고기에 소주를 마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이 한 30kg 찐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연관 검색어에 조연 뱃살이 있는 거예요. 진짜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. 열심히 운동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엔 좀 준비도 했고 노력도 했으니까 많이 홍보해주고 사랑해주세요. 맛있는 참소주 갑니다. 빠리 안녕. 지금 메이비 다섯 번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올라갈까요? 뭔가 소주병이 초록색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초록색 옷을 입은 것 같아요. 참 맛있다. 준 씨 벌써 취했나요? 아니요, 저 술 잘 못해가지고 술은 안 먹었고요. 근데 조현 씨 술 마신 것 같은데요? 아 지금 잠시 졸려가지고. 네. 어머 내 사진들. 저는 이제 옷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
말라고.